저는 일상의 이야기를 설치와 영상 매체를 주로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승이라고 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유머는 우프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? 예술 분야에서 그런 어떤 우픈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현실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차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작업에서도 그러한 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작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제가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 속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제 개인의 경험이 작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이 있었고요. 우리라는 단어를 시각적 언어로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. 그 우리라고 하는 특정 단어를 길에서 찾아 나서는 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.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간판에서 뭐 우리 한의원, 우리 병원 이런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걸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고 그 과정을 쭉 찍은 영상과 그리고 직접적인 뭔가 우리의 간판을 담고 있진 않지만 누구나가 봤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그거를 풀어나가는 저의 관점이 텍스트화한 작업이 영상 작업이고 의자라는 그 틀을 제가 만들고 그 위에 의자라고 새겼어요 글자를 그리고 우리 의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새겼고 각 단어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앉으시면서 이 의자를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우리 의자, 우리 자의 이런 것처럼 좀 다른 단어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지점으로 작업했습니다. 좀 경험적인 감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조금 더 설치라는 어떤 더 넓은 매체들을 활용하게 되었던 것 같고 이런 좀 설치 미술이라는 게 크거나 뭐 작거나 이렇게 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이런 걸 관람하러 공간에 들어오고 그 공간에 있는 어떤 물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리감이 더 좁다고 생각했어요. 이번 전시에서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새 공간으로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풀어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공간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 사회, 공동체와 같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속에서 여기에 속했을 때와 속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조형적인 형태를 구성해서 설명하고자 했고 마지막 그 분리된 공간에서는 그 공간과 공간이 조금은 더 넓게 이어지는 어떤 확장된 개념과 그리고 나라와 국가 조금 더 큰 단위의 개념 속에서 공간, 공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각 세대가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자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단어가 어떤 배제의 원리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뭔가 전면적으로 이 단어를 봤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공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게 된 것은 관람객이 한 공간에서 반대 공간을 봤을 때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반대 공간에 있는 사람은 이 너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다른 온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끼시면서 이 공동체라는 것과 사회, 개인이라는 거에 그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제가 아마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